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? 10월 29일입니다. 오늘 화요일이고요.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소식은 삼성전자 얘기를 좀 바로 하겠습니다. 어제 34일 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샀습니다. 물론 순매수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90억 조금 넘게 사긴 했는데 일단 방점은 33거래일 연속으로 팔다가 3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했다. 이제 이거에 이제 중심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. 아시다시피 이게 33거래일이라고 거의 하면 거의 뭐 두 달 가까이 3주 이상 이렇게 매일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참 버틸 재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어제까지 엊그제죠.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가 55,900원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 버텼다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. 하지만 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매수 이 추이가 뭐 일단 뭐 살짝이죠. 92.9억이니까 92억 가까이 일단 그 이 막대 그래프가 위로 올라온 것만으로도 조금 이제 좀 안도가 된다. 일단 그 정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좀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어제 이렇게 외국인이 오랜만에 순매수로 돌아섰고 여기에 이제 기관이 1,500억 넘게 순매수를 해서 한 두 달 만이더라고요.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한 게 삼성전자를.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 주가도 4% 가까이 참 모처럼 급등을 하면서 58,000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삼성전자 실적 추이는 계속해서 보시고 계십니다만 일단 3분기에는 어닝 뭐 쇼크죠. 10조 넘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9조 1,000억 원이었으니까. 그런데 4분기, 내년 1분기에는 1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과 관련해서는 3분기가 일단 최근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조냐 11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뭔가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만한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의심, 의문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당분간은 확실하게 좀 뭔가 상향이다, 우상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은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던 것 관련해서 왜 샀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어제 대만 매체인 디지타임스라는 데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을 하는데 조건부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일단은 블랙웰 때문에 HBM이 굉장히 딸리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만 가지고는 좀 공급이 좀 부족한 듯한 상황에서 일단 삼성전자를 조건부로 공급사를 일단 넣었다. 뭐 이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직 뭐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또 이걸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삼성전자의 최근 지속적인 외국인의 순매도, 그다음에 주가 하락,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한 의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결국 어떤 해결책은 역시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런 공식적인 어떤 공급사, 협력사 이런 수준이 빨리 되는 게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. 이거를 또 어제 어떤 주가 상승이라든가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밸류업 지수 오랜만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달 30일 날 나왔으니까 이제 한 달 돼 가는 거죠.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움직임과 시장의 다른 지수와의 어떤 비교를 해본 표를 한번 보면은요.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지난 한 달 동안 0.5% 하락을 했습니다. 하락을 했으니까 뭐 별거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피나 코스피 200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선방을 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. 코스피 1.4%, 코스피 200은 1.8%, 거의 2%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비교적 선방을 했다. 그래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코스피나 코스피 200보다 비교적 선방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고려아연 지분 고려아연이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돼 있던 영향도 있긴 합니다.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아연이 뭐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니까요.
근데 이제 이것도 있겠는데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종목당 15%의 이 캡을 설정했다라는 거. 다시 말씀드려서 특정 종목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구조를 짰다라는 거.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비교적 삼성전자의 급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다. 손실폭을 하락폭을 줄일 수 있었다.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구조가 어떤 특정 종목, 특히 삼성전자처럼 비중이 큰 종목에 어떤 그 하락폭을 비교적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,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다음 달에 나오려고 예정이 돼 있는 ETF 상품이라든가 ETN 상품 같은 경우로까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어떤 향후 앞으로의 어떤 흥행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, 긍정적이지 않겠냐,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감독당국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공동펀드도 만든다고 하니까 일종의 시장 조성자 기능까지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. 그렇게 되면 수급적으로도 조금 낫지 않겠냐,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. 근데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급하게 생각하면은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일본이 지난해 그다음에 올해 상당히 좀 시장이 좋고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, 이렇게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게요. 일본이 이런 시장 어떤 일본의 주식시장이 침체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작업을 따지고 보면 2013년에 아베 총리가 이제 재집권을 하면서부터라고 봐야 되니까 사실은 10년이 넘는 얘기가 되는 거죠.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런 개선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빛을 발하는 거지, 이렇게 1, 2년 뭐 잠깐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죠. 결국 밸류업 지수도 우리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걸 봤을 때 뭐 요즘에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는 금투세 문제,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문제, 여기에다가 이 세금 문제 등등등 이 시장 주변의 여러 가지 어떤 구조를 시장이 소매해서 이제 한국 시장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선진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뒤따를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밸류업 지수에서 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갖춰진다면 좋아질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세 번째 기사는 마켓인에 나온 기사인데요. 요즘에 뭐 가장 큰, 그다음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역시 테마는 경영권 분쟁 관련 주 아니겠습니까? 그중에서 이제 이 TA 경영권 분쟁 관련된 얘기를 다룬 그런 온라인 기사입니다. 골자는 그겁니다. 지금 이제 고려한 이 지분 경쟁을 봤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금력이다.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포커스로 해서 쓴 기사가 되겠는데요. 일단 현재 TA 항공 상황을 좀 보면은요. 대주주인 예림당이 39.85% TA 항공 주식을 갖고 있고, 그다음에 TA 홀딩스가 29%, 대명 소노그룹이 26.7%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. 일단 대명 소노그룹은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도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이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,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펼칠 수 있다. 이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.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누가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. 결국은 돈을 얼마나 누가 많이 쏠 수 있는 이 부분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이 양측의 자금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대명 소노그룹은 현금화 가능 유동자산까지 합하면 대략 한 7천억 가까운 어떤 자금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, 7천억에서 8천억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요. 현재 대주주인 예림당은 이것저것 다 합쳐도 한 400억 정도밖에 현재 자금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만약에 이 상태라고 그러면 사실은 지분 경쟁이 벌어지면 결과는 사실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건데, 문제는 이제 MBK나 이번에 그 고려아연이 했던 것처럼 FI, 즉 재무적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아예 나중에 경영권을 넘길 생각까지 하고 그런 확실한 자금원을 누가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또 상황은 지금 고려아연 같은 상황처럼 상당히 좀 오리무중으로 갈 수도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기도 현재로서는 고려아연처럼 그렇게 아주 치열한 팽팽한 그런 경영권 분쟁으로 할지 아니면 싱겁게 끝날지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자금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누가 또 손을 잡을 수 있느냐,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는 남아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기사는 외신 쪽 가져왔습니다. 이시바 총리 좀 사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총리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. 지금 조기 총선을 나름 이제
리스크를 안고 감행을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죠. 연립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총리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.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. 그럼 결국 이제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. 이게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관심사인데요. 일단 엔화 가치가 지금 153엔대까지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. 이 153엔대의 어떤 그런 느낌은 언제냐면 지난번 8월 6월 6, 7, 8월 그때 한참 이제 슈퍼 엔진 얘기 나올 때가 160엔대 초반이었죠. 그때에 비하면 아직은 좀 낮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다시 160엔대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여기에다 뭐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엔화 가치를 하락하는 그런 압박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. 왜냐하면 미국의 상황이 계속 뭐 국채 금리가 더 오른다든가 또는 달러 강세가 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또 셈법이 복잡해집니다.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우려감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즉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본 수출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뭐 좋은 얘기죠. 그래서 어제 일본 증시도 괜찮고 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로 따지면 또 좀 또 강력한 또 경쟁자가 또 다시 또 힘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따지면 또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 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. 이게 사실 따져보면 우리의 경제 구조, 우리의 이 돈 버는 구조가 워낙에 수출 중심으로 좀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해외 쪽 여러 가지 변수들에 참 바람잘 날 없다라는 생각만 좀 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아직 이시바 총리가 뭐 사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은 아닌데요. 지금 미국의 대선 과정과 좀 연계해서 엔화 가치 상황은 상당히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